플러스 마이너스 교행 분수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수열의 합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S가 분수, 각각의 항목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전부 몇 개의 항으로 되어 있냐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이 50 곱하기 51분의 49. 따라서 전부 49개 항목이죠. 위에 분자를 보시면 1, 2, 3, 4, 49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자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홀수일 때는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행하는 그런 이제 분수 수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 각각의 항 하나하나마다 어떤 패턴일까 패턴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요 K번째 항, 이건 이제 1번째 항, 2번째 항, 3번째 항인데 일반적으로 K번째 항이라고 그러면은 분자는 K이고요. 분모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K번째 항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뀌냐면 1부터 49까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K번째 항이 홀수일 때는 S에다가 더하는 형태가 되지만 짝수일 때는 빼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스위치 변수 또는 토글 변수라고 하는데 스위치 변수를 사용해서 스위치 변수 값을 0 또는 1만 갖게 합니다. 0이면 S에다가 어떤 값을 더하게 만들고 1이면 빼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방금 전에 0 해서 더하기를 했으면 바로 이어서 이 토글 변수, 스위치 변수는 1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번 반복이 될 때는 이제 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위치 변수 값이 0, 1, 0, 1 이렇게 바뀌면서 더하기 빼기가 교행되는 것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를 잠깐 보면 S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수열의 합을 누적하기 위한 변수고요. K는 앞에 설명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수열의 각각의 합에 참여하는 항, 1항, 초항, 2항, 3항, 4항, 49항째까지 가는 그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L은 그 K번째 항에 만들어지는 수열의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에 더해지는 또는 빼지는 항목을 의미하고 SW는 이제 스위치 변수의 약자인데 항을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주는 스위칭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흐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흐름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을 한번 골라보실까요? 스타트에서 엔드 사이에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부터 반복이 되죠? 그래서 끝에 K가 49냐? 자, 아까 K가 1부터 49까지 반영된다고 그랬는데, K가 49면 끝내죠? 끝내면서 S 값을 찍으면서 끝내면 되고요. 만약 49가 아니면 49보다 사실은 작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올라가서 K를 하나 더 키우죠. 자, K는 그 분자의 수이기도 하지만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이 수식의 수열 각각의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는 K 플러스 1. 자, 다음 항목에 대해서 자, K번째 항목에 대한 항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그랬나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걸 L이라고 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L 값을 S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야 됩니다. 더할 경우는 이제 그 스위치 변수가 0일 때 더하고, 스위치 변수가 1이면 빼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SW를 스위치 변수 내지는 토글 변수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스위치 변수 SW가 0이냐, 0이면 더하면 되죠. S는 S 플러스 L. 그리고 0에 대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번으로 교행하기 위해서 스위치 변수는 1로 세팅이 됩니다. 반대로 스위치 변수가 0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로만 세팅할 거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럴 경우 S는 S 빼기 L 한 다음에 얘가 스위치 변수가 1이니까 그 다음번을 위해서는 스위치 변수는 0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하고 난 다음에 그 만든 항목이 49번째 항목이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는 거죠. 자, 초이 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초이 값은, 자,
K가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K는 0이라고 잡아야 되죠. 그래야 여기 내려와서 K는 K 플러스 1에 의해서 1이 돼서 시작을 하고요. Sum은 S는 당연히 0입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변수 SW는 그것도 처음에 당연히 덧셈으로 시작하니까 0으로 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보시면 여기에 사용되는 변수는 각각의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K, 그다음에 항 자체를 나타내는 L, 항들이 모여 있는 내지는 뺀그 값을 가지고 있는 S, 그리고 스위칭 변수인 SW 네 개의 변수가 디버깅 표에 참여를 하고요. 조건 수식에는 스위칭 변수가 0이냐 아니냐 하는 조건 수식하고 K 값이 49냐 아니냐 하는 조건 수식 두 군데에서 단계와 값에 의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초기 값 K, 그다음에 S, SW는 자, 1번에서 저기 원번호 1번이 바로 초기값, 2번이 초기값, 3번이 초기값 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에서 K는 0, 2번에서 S는 0, 3번에서 SW는 0 이렇게 초기값을 정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K가 하나 증가되죠. 그리고 L값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K는 증가해서 1, L값은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이게 6분의 1이죠. 자, 이 경우에 소프트웨어 값이 0이냐? 앞엔 0이죠. true 0이니까 새로 생긴 것은 sum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0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0에 대해 처리했기 때문에 스위칭 값은 1로 다시 토글이 되는 거죠. 토글이 되면서 그렇게 처리했던 항목이 전부 49개냐 물어보는데 49개가 아니니까 false가 돼서 다시 K 값을 갱신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K 값은 0, 1, 2, 3, 4, 49까지 가고요. L은 각각에 대해서 K에 대해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스위칭 변수가 true면 0이면 더하고 S에다가 false면 빼는 거죠. 빼고 그리고 나서 더하거나 뺐을 때그 다음 단계의 토글을 위해서 교행을 해서 스위치 값을 반전시킵니다. 0일 경우는 1, 1일 경우는 0, 0일 경우는 1, 1일 경우는 0.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49가 될 때까지는 조건이 false에다가 49인 순간에 true가 돼서 S의 값을 찍어주면 이제 알고리즘의 순서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